고성재 씨, 4년 전 유민상 대표 취임식 날 당시 설리경 상무가 유민상 대표 차 브레이크에 손대라고 전화로 지시하는 걸 보셨다고요? 고성재 씨, 질문이 어렵습니까? 간단히 말하면 당시 설리경 씨가 유민상 씨를 죽이라고 지시했냐고요? 야, 고성재, 너 뭐 하는 거야? 명령대로 해. 아, 예. 그러죠. 자, 다시 묻겠습니다, 고성재 씨. 당시 설리경 씨가 유민성 씨 살해 교사하는 걸 목격하셨습니까? 아니요. 지금 설리경 부회장님은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. 제가 유민성 대표를 죽였습니다.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참고인 조사 받으러 와서 갑자기 왜 자수를 해? 대체 누구시나... 아, 고성재. 장난해? 네가 감히 날 갖고 놀아? 이 새끼가. 아, 유지호, 카메라 꺼졌나 확인해봐. 뭐? 내가 정혜수와 차강주 유전자 검사지만 바꿔치기 있겠어? 강지호, 너 유지호로 바꿔치기 하란 명령. 그거 수행한 해결사가 바로 나야. 강지호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설리경 부회장 풀어줘. 잘 부탁드립니다, 유지호 부장검사님.